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구독자 4만 명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구독자 친구분들이 저의 곁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제가 진짜 외롭지 않게 이 한류 취재를 할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한류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제가 미국에서는 또 유일한 한류 유튜버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이제 강의를 9월 23일 날 하게 되는데,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그 한류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들, 또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몇 편으로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류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류는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도 후반에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와 H.O.T. 신드롬 같은 이 아이돌 그룹이 이 아시아권 중에서도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 한류란 단어가 생겨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사랑이 먹일래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4.2%라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1억 5천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한류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H.O.T.가 2000년도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 인기가 활활 타올랐는데, 그때 생긴 신조어가 바로 한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류가 그야말로 대세인데요. 바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전 세계인이 볼수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시작되면서 이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지금은 그야말로 도약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한류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는 바로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식이었습니다. 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요. 자, 그리고 2013년에는, 야, 이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IT 기술. 한국 하면 IT. 예. 그만큼 한국에 이제 IT가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2004년부터, 14년부터 2019년까지 1위를 한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딩동댕동. 맞추신 거죠? 바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K-POP입니다. 네, K-POP은 기존 한류 확산 지역인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북미, 그리고 남미, 또 유럽, 또 오세아니아주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POP 하면은 이제 한류가 아니라 신한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신한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바로 예전에는 한국에서 먼저 어떤 K-POP 그룹이 인기를 끌고 난 후에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수순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와 SNS 같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한류가 퍼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한류라는 건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룹들이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유튜브에 미리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해서 한꺼번에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문가조차도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이 케이팝의 인기는 반짝 인기일 것이다. 잠깐 인기 있고 바로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예,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올해 1월 초에 세계적인 브랜드 전략 분석가인 마틴 롤이 BBC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케이팝이 단순히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제 스치는 유행이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라고 케이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케이팝은 주류 음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류는 케이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이 드라마, 케이 웹툰, 케이 먹방, 그리고 케이 패션, 케이 가전, 케이 자동차, 그리고 케이 방역까지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께 문제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지구촌 한류 팬은 그러면 과연 몇 명일까요? 야,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지구촌 저희 강아지가 막 놀아달라는데 잠깐 기다려. 중요한 문제 됐어. 자, 한류 팬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자, 70억 인구 중에서 바로 1억 명의 한류 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아마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사나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세계 112개국 한류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2019 지구촌 한류 현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2019년 12월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이 9,932만 명으로 전년도에 8,919만 명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자, 그리고 대륙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가장 큰 어떤 확산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의외로 유럽입니다. 예, 유럽하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류팬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660만 명의 한류팬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504만 명으로 128%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은 32만 명, 아시아 7,181만 명, 러시아 1,161만 명, 아메리카 지역 1,215만 명. 예,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1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수년간 얼만큼 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한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한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류 화이팅! 아이고, 우리 사랑이. 이제 놀아줄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응?